내가 연예인이라면? 악마에 편집당하고 인지도 급상승, 통편집당하고 인지도 폭망. 난 차라리 통편집 당할래. 악마에 편집당하면 온갖 비난과 욕 다 먹고 주변 사람들도 내 모습 다 볼 텐데 그거 감당할 자신이 없어. 크크크크. 그래도 인지도 올라 유명해지면 내 돈 벌 수 있잖아. 그리고 어찌됐든 유명인이 되는 건데 그냥 이게 내 컨셉이다 생각하고 살면 되지. 그러면 그 온갖 비난과 욕설은 어떡할 건데? 그런 것들은 시간이 다 지나면 잊혀져. 대중들은 생각보다 멍청한 법이지. 크크. 그리고 연예계에서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감사한 거 아니겠냐? 그래도 논란 때문에 뜨고 싶지는 않아. 크크크. 넌 연예인 하면 안 되겠다야. 내가 썸을 타고 있다면? 무조건 한 명과 탐. 여러 명과 썸 타도 오케이. 이건 무조건 한 명이지. 여러 명과 썸 타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? 왜? 사귀는 것도 아닌데 여러 사람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휴, 그런 걸 바로 어장이라고 하는 거야. 사귀는 게 아니더라도 썸이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호감이 있다는 건데 여러 사람 썸 타서 사람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 거야. 아니, 아까도 말했듯이 사귀는 게 아니라고.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이 날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. 오히려 무조건 한 명이라고 딱 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님? 법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.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여러 명과 썸은 아니라고. 아, 아니다. 법으로 정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? 크크크크. 그렇게 꽉 막히면 연애는 어떻게 하냐? 충분히 할 수 있거든. 일어났는데 30분 지각. 등교했는데 개교 기념일. 눈 떴는데 30분 지각이다. 오, 이거보다 끔찍한 건 별로 없지. 왜? 뭐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 지각임을 인지했을 때 심장 벌렁거리는 느낌이랑 도착했을 때 주변에 쏟아지는 시선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함. 크크크크. 오히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은근 쾌감이 있지 않냐? 그럴 땐 즐기는 자가 인류라는 말 못 들어봤냐? 크크. 님 변태임. 여튼 난 무조건 2번임. 모처럼 행복한 개교 기념일인데 깜빡하고 등교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 하루 종일 우울함. 그래도 그건 잠깐 갔다가 오면 되는 거잖아. 그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시간적으로 휴일을 손해본 거잖아. 그 자체가 일단 기분 나빠서 안 됨. 속았다는 기분도 들고. 난 차라리 시간적으로 손해볼래. 공중화장실 변기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떠 있으면 줍는다, 안 줍는다. 5만 원? 5만 원이면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주어야지. 난 얼마나 더럽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좀 심하면 못 주울 것 같아. 난 똥 묻어 있어도 줍는다. 왜? 그걸 어떻게 주워? 집 화장실도 아니고 공중화장실인데. 왜 못 주워? 5만 원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아나? 아니면 5만 원 물 내릴 거냐? 아니, 솔직하게 말하면 아까워서 물은 못 내릴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니까 은근 망설여지긴 하네. 망설이면 오염에 더 노출될 뿐. 보자마자 잽싸게 주워야지. 난 거기에 똥오줌이 같이 있어도 죽고 설사도. 야, 그 얘기하니까 상상되잖아. 오늘 점심 먹은 거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만 얘기해. 둘 중 한 명과 사귀어야 한다면? 바람핀 적 있는 사람, 도박하다 전 재산 한번 날린 사람. 뭐 둘 다 개그 겸 쓰레기긴 하지만 그래도 도박은 좀. 응? 그래도 당연히 바람 아님? 일단 바람핀 사람은 신뢰가 제로잖아. 그러면 도박하다 전 재산 날린 사람은 신뢰가 있다는 거임. 크크.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귄다는 기준으로 봤을 땐 바람 피운 게 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함. 바람 한번 피운 사람을 어떻게 믿냐? 바람은 화학적 거세 같은 방법이라도 있지. 도박은 팔 잘려도 발가락으로 하는 게 도박임. 저 정도면 그냥 질병임. 크크크크. 재미있는 접근 방식이군. 하지만 결혼 전제라면 모를까 단순히 사귀는 거면 무조건 2번이지. 내가 법적으로 책임질 것도 없고 사랑한다는 점에서 의심은 안 해도 되잖아. 넌 도박에 빠진 사람의 사랑을 믿냐? 그러면 넌 바람핀 사람의 사랑을 믿냐? 크크크.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군. 됐다, 너가 맞는 걸로 하자. 10억 받고 19금 영화 주인공으로 촬영.
제안 거절하기. 일단 얼굴 모자이크 유무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? 크크. 저 조건이 모자이크겠냐? 크크. 당연히 얼굴 다 팔린다는 조건이겠지. 흠. 난 그래도 할 것 같은데. 크크. 엥. 얼굴이 다 팔린다니까. 10억에 님 인생을 망칠 거임. 크크. 그런 건 별 문제 안 됨. 성형하면 되지. 그리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잊혀짐. 무엇보다 성인 영화가 한두 편도 아니고. 크크. 아, 생각해보니 연기는 적당히 못해야겠다. 괜히 잘했다가 눈에 더 띌 뿐이니까. 크크. 크크크크. 뭐가 그렇게 구체적이야? 근데 너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하라고 하면 안 할 거잖아. 크크크. 크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넌 그냥 지금 입 터는 게 재밌어서 그러는 거 다 알거든. 크크크크크크. 너 오늘 좀 예리했다. 내 친구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친구에게 말한다. 말하지 않는다. 이거 엄청 유명한 주제인데. 크크. 어중간하게 친하면 말 안 하겠지만 완전 절친이면 난 말해줄 것 같음. 난 오히려 절친일수록 말하기 망설여질 것 같긴 한데. 어찌됐든 내가 말하는 순간 친구 가정은 깨진다고 봐야 하는 거니까. 그래도 얘기 안 하면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모른 채 산다는 거잖아. 평생 모를 수도 있는 거고. 내가 안 이상 그 꼬라지 못 봄. 근데 인터넷 글 같은 거 보면 친구 외에도 말해줬다가 그 친구가 나랑 절교하자고 하고 바람핀 와이프랑 그냥 산다는 케이스도 꽤 있던데. 그런 얘기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엄청 망설이다가 결국 말 못할 것 같아. 난 그 친구랑 절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함. 그게 친구로서의 도리가 아닐까? 뭐 틀린 말은 아니지. 아무리 생각해도 참 어려운 주제야. 2시간 혼자 야근하기. 2시간 직장 상사와 회식하기. 아 뭐야, 다른 애들은 재밌는 주제 하는데 이건 너무 심심한 주제 아님. 이건 긴 말할 필요도 없음. 당연히 1번임. 크크. 너라면 당연히 1번 고를 줄 예상했음. 근데 힘들게 야근하는 것보다 회식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훨씬 낫지 않냐? 맛있는 것도 편한 사람과 먹어야 맛있는 거지. 직장 상사가 보통 편하겠냐? 자잘하게 신경 써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. 그럴 바엔 혼자 야근하면서 삼김 먹는 게 훨씬 마음 편함. 우행! 그건 너무 불쌍하잖아. 안쓰러워. 하나도 안 불쌍하거든. 그리고 너 삼김 무시하냐? 아,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. 만약 그러면 내가 회식 안 가고 먹을 거 들고 너한테 갈게. 크크. 갑자기 오글거리게 왜 그래. 됐네요. 크크.